안녕하세요.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에서 최강구 역할을 맡은 배우 박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는요, 강구와 희귀가 만들어가는 우정, 그리고 살아가면서 있어서 꼭 가져가야 되는, 그리고 갖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뮤지컬이고요. 좀 전에 있던 그런 뮤지컬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 그리고 많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새로울 거고, 그리고 많이 재밌을 거예요.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해봤던 역할 중에서 가장 많이 와닿는 느낌? 와닿는 캐릭터라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그럼 화이팅! 강구 역을 동시에 맡고 있는 박유덕 형님, 이번에 처음 함께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삶 그 자체가 강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너무 잘 찍어내 주셔서, 형의 생활 패턴, 습관만 봐도 저런 건 강구한테 참 좋겠다 싶은 것들을 얻고 있어서, 네, 역시나 보면서 면밀히 살피어 잘 캐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유덕이 형. 유덕이 형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항상 연습실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미팅이든 일정이 있는 날에는 제일 먼저 와서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지런한 모습을 항상 모범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같은 파트너로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고 저한테 이제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는 그런 좋은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생이 제가 많이 배우고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좋은 배우이자 좋은 형이자 같이 하는 어떤 좋은 파트너, 네, 최강구로서도 아주 딱이고, 유덕이 형이 최강구로서 더 잘 이렇게 살아줘서 저 또한 이 얘기로서 더 행복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어떤 받침,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유덕이 형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남은 공연도. 우와! 우와!